야전대갑이랑 무슨 얘기하셨어? 별거 없어. 뭐 본인의 태몽이라든가. 에? 장차 앞일에 대해 의논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훌륭한 군함감인지 태몽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해 주더라고. 그냥 수다쟁이야, 수다쟁이. 하긴, 응? 대감들이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그냥 처먹고 앉아가지고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잖수. 그러다 보니까 양기가 죄다 입으로 갔어. 양기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쭉쭉쭉쭉쭉. 응?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도사님이 또 지지는 않네. 전하를 설득했지. 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사님을 죽이려고 길길에 낯들던 이하전을 설득하지 않았어. 글쎄, 내가 뭘 설득했다기보단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내게서 들은 거겠지. 이 세상에는 도사님이 설득하지 못하고 꼬시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소. 딱 한 사람만 빼고 바로 나 용팔령. 내가 도사님을 꼬시니까 우리 평생 앞으로 함께 합시다. 시끄러워. 사랑합니다. 응선군의 아들 제왕을 대감의 꼭두각시로 쓰십시오. 그리고 그 방패 뒤에서 살아남아 왕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감과 저의 역모를 고발하는 그 자백수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최천주. 종신들을 빼고 대소신료를 모아 중신회의를 열 것이니 자백서를 탈 없이 조용히 가져와야 한다. 예. 도사님이 안 계셔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나지 검을현 검을현 누를황 누를황. 자, 이거 먹으면서 해. 그래. 새로운 유접소 건물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신세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최 도사님이 건물 구해본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언니. 그래, 동생. 누님, 우리 왔어. 도사님 오셨어요? 국밥, 국밥. 아유, 오셨어요, 최 도사님. 최 도사님. 그래. 수고가 많구나. 아, 맞다, 맞다. 도사님 앞으로 서찰이 하나 왔습니다. 서찰? 아이고, 또 대가댁에서 명운을 봐달라는 사찰인가 보네.
최도사, 대체 왜 그랬는가? 대감, 송구 하나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호랑이가 언제까지 머물러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동김문이 다스린 이곳이 흥성국께 살만하십니까? 전 아닙니다. 이곳은 절 죽이려는 장동김문의 세상이니까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생을 도망쳐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이 세상을 부수고 바꿔야지요. 한 가문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는 이상한 나라. 그런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왕을 세우려 합니다. 흥선군께서도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장동 김문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 이 나라의 악의 축이 맞네. 해서 말일세. 난 자네부터 죽여버리려 마음 먹었네. 자네가 그런 짓을 한 배후에는 장동 김문이 있다는 것을 아네. 오해십니다. 나와 자식들이 이제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단내를 풍기는 듯 잡혀온 사람들의 발목을 잘라버리는 치명적인 유혹. 그것들을 내가 잘 피해 나갔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번엔 정말이지 자네한테 허를 찔렸어. 장동 김문들이 종친들을 이간질할 탁월한 간자를 잘 찾았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군요. 자네의 세치 현은 왕을 속이고 대비를 속이고 이 아전을 속일 수 있겠지? 그러나 난 못 속일 것이네. 안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음주가 어떻게 여기를 비키시오. 물러서시오. 내가 비키면 당신은 죽어. 내가 봤어. 그러니 절대 못 비키오. 비키시오. 안 됩니다. 비키시오. 안 됩니다. 비키시오.